자신감이 KT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오, 아래쪽 네. 체크! 그리고 탑대에도 네. 이제 넘어올 수 있어요. 아, 그렇다 하면. 어? 어? 아, 무찬씨 드리블 뭐야? 어? 어? 고립됐다. 살릴 수 있나요, 우찬씨? 살렸네? 어, 역으로 고립된 건 팀원이 나갈 수 있나요, 이거? 어, 아직은 밀치기? 어, 근데 이거. 카드? 어, 비에고가 잡았어. 와! 역시나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 커즈아니는 걍 첫뱅이네. 야 커즈뱅 장난 아닌데? 최근에 누가 잘하는지 배너로 좀 보이네. 생각을 해봐야겠죠. 선픽으로 뭘 가져갈지. 아지르 이러면 애니가 좀 눈에 띄네. 아펠리오스는 어떻게? 선픽인 것으로 보이고요. 와, 뽀삐 풀었어요. 아펠 가져가겠지 그러면? 어 니코 있네. 가려는 느낌인데요. 어 적어도 르블랑이 좀 괜찮은 부분도 있던데. 구도 잘 짜면 어 그냥 애니야? 애니는 잘못하면은 니코한테 넘어지기 쉽던데. 아 BDD가 르블랑을 잘 치는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게 애니는 니코 스킬을 몰피하는데 르블랑은 피하면서 괴롭힐 수 있어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제리 룰루? 뭐 아펠리오스 뭐 안 할 이유 있나? 어 바텀 레일이네. 어 근데 레넥톤 주고 디인씨 뭐 할까 궁금하긴 하다. 근데 이게 구도가 이쁘지 못하면 핀 못하거든? 그냥 그라가스 할 것 같기도 하고. 덩글 센 거 골랐네. 이러면 퀸 고르기 좀 그래. KT에서 생각하시는 건 역시 네 커즈의 비에그가 되겠죠. 일단 정글 힘싸움 맞춰가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탑이 탑픽이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정글 연계하는 게 워낙 중요해가지고 정글 힘싸움 밀리면 노답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정글 힘싸움 맞춰야 탑이 고를 게 있다. 그러면 앞에 벤하고 앞에 자야? 상황이라 말씀하신 상대 세트 픽을 그냥 자야 정도 벤할 만할 것 같은데 앞에 자야. 상대할 생각도 있지. 어 본인들이 배웠네. 자약한 쪽을 티언이 생각하나 싶었는데 나도 자야락한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드리블? 드리블 그렇지. 저 킨드레드랑 드리블 연계 괜찮아. 양해한시처랑 드리블 궁 좋음. 저는 그래서 흐름대로라면 퀸이 벤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그럴 때 진짜 뭐 탱이 없어도 예를 들어 그냥 귀인이 퀸을 할지도 궁금해요. 아, 그냥 그라가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합은 탱커가 없을 수 있는. 예. 한다고? 이거는, 그냥 네. 그라가스 해야 될 것 같은데. 탱커가 꼭 필요해. 어 이거 퀸 하면 자살 버튼이야. 어 룰러? 카이사 하면은 또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보통. 노틸 카이사, 대황 룰러, 알리, 킹드 때문에 나온 건가? 알리? 원래 알리가 나온다면 레오나랑 노틸 이런 거 같아. 돼지들 나올 때 그럴 때 나오긴 하거든. 스킬 교환하는 식으로. 알리가 근데 말이 안 되진 않는다. 상대가 그 팔이 되게 길어가지고 알리가 쳐맞다 굶쓰는 그런 건 아니겠네. 니코군 방향이도 뭐 말 되고. 근데 뭐가 되든 잘해야 될 듯. 알리는 잘해야 되는 챔프라. 알리는 다른 애들처럼 해보고 아닌 말고가 안 돼가지고 매 순간순간이 승부 포인트야. 원거리 미니언 하나 지워지면 2렙인데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 알리 개꾸지다. 진짜 초반에 너무 꾸지다. 보통의 경우 알리 스타가 야 노티는 그래도 평타에 강력한 일격 서포트답지 않은 약간의 추가 데미지 들어가잖아. 진장면이 나올 수 있다 치더라도 푸시력에 도움이 좀 됨. 좀 무기력하긴 하거든요 초반에는. 네 다소 그 장면 어떻게 네. 넘길지. 자 니코 페이커 높습니다. 네. 역시 싸우는 거 좋아하는 정글러들도 있어요. 네. 저 타이밍이 킨드레드는 아, 예. 카운터 정글을 워낙에 많이 오는 챔피언이라 커즈도 킨드는 초반에 세지. 일단 먹고 있다. 오, 예. 작은 거 작은 거 죽. 그리고 혹시 뭐 쪼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탑 쪽도 그라가스가 쉬운 구도는 아니어서 그쵸. 니코 집에 가네. 또 제우스가 뭔가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즈 입장에서는 그냥 빼긴 아쉽고 좀 눈치는 계속 볼 것 같아요. 강타 없는 오너도 끝까지 가기 보다는 좀 아프. 형 그거 형 죽었나? 레드? 장막발로? 비디니까 반칸. 예. 장막발로 살았네. 이 상황 자체가 비에고는 기분 많이 나쁘기 때문에 예. 그라가스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퀸 했으면 퀸 죽었죠. 그래서 퀸은 무지성을 픽할 수 있는 픽이 아닙니다. 지금 그라가스에 퀸 들어가 있지? 지금 죽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압박을 넣어버리면 그래서 킹 같은 거는 레네 카운터 아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글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네 카운터 아님? 저번에 이겼는데 왜 안 고름? 카운터 아닌가? OPGG 보니까 퀸 이기던데? 그래도 뭐 비고가 밀려난 거 빼고는 별 사고 없네? 어? 잘 피했어요. 아니?
화려한 발재간이 나오면서 오? 우선한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궁이 빠졌기 때문에 용타임 한번 잡아볼 네. 생각인지 티어 그래, 갑자기 나한테 뭐, 일단 노트를 한번 물어봤고 한번 쫓아가면서 해봐요. 탈진까지 걸었네? 빈결을 잘 걸어놔서 상대가 쫓아오기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전면을 야 빈결 활용 좋았다. 용트라인은 한번 틀어봤고 상태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애니 티버 소모된 거 좀 큰 거 같은데? 어차피 힘싸움에서 밀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크다. 가벼운 움직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니코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으면은 좀 더 쉽게 했겠죠? 오너가 비에고도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알면 일단 티버가 끝났고 궁극기 차이가 있으니 니코 마나 없긴 한데 물약이 짱짱하다. 6렙 쇼부? 그리고 맞나? 확인하는데 아직 전력 그냥 풀 교환? 네. 근데 딜교환 잘했는데? 이게 용을 막기 위한 이란이었거든요. 야 근데 바텀이 완전 밀린 게 아니라서 와 이걸? 와 이것도 스턴 맞춰놨어? 아니 와 우찬씨 미쳤나봐. 야 진짜 거지의 비에고. 돌았다 진짜. 뭐냐 다 했는데 혼자 혼자 2-3인분 그냥 땡겨버렸는데. 와 아니 킬은 또 제리가 다 먹었어. 와 뭐지 무슨 아다리가 이렇게 풀려. 이거는 줘야겠는데. 제리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줄 생각인데. 용 교환샘 치고 킬 먹고 제리 또 키우고. 이거 잘했네 KT. 와 이거 광전사라서 많이 뜯겠는데. 이거 쉰까지 써가지고 엄청 잘 뜯는다. 확실히 라인선에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스틸부터 시작됐죠. 스틸하고 그 다음에 스턴 들어갔었나 여기서? 그게 엄청 큰 변수가 또 됐고요. 아 애니가 넣었구나. 애초에 바텀을 밀어내고 먼저 왔어. 야 진짜 근데 죽어도 많았고 너무 잘했다. 그리고 니코로 변한 채 이플 까! 나이스! 완전 대박인데. 지렸다. 너무 대박쳤어. 헐 투포의 광전사. 저 신발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 그리고 킨드가 이득 먹고 그냥 무난히 가면 좀 별로임. 흐름이 끊겼어. 흐름대로 가나 싶었는데. 사실 뭐 비에고도 비슷하긴 한데. 다음 용 7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오와 되게 이상하다. 지금은 뭐 맞으면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킨드도 비에고도 이득 못 보고 가면은 애매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한쪽은 잘큰 제리 데리고 있네. 그리고 킨드 궁은 그라가사 카운터 쳐버리고. KT가 좀 분위기 좋은데? 이거 알리 붙는 거 좋은데? 인원 배치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KT. 이거 알리 붙으면 버틸만 하지 않을까? 그렇죠. 둘 셋이면? 킨드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 그라가스가 너무 무난하게 잘 컸다. 아 진짜 이거 김기희씨 근데 이거 라인전 너무 잘했는데?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생체기 하나 없이 잘 컸어. 레넥 상대로. 그래도 레넥이 조금이라도 굴리는 거 나오는데 아예 안 굴러가가지고 지금 용 두 개 화공용도 괜찮은데? 서로 딸피 싸움 들어가면 안시처 깔리고 이러면 화공용 밸류 올라가는데? 그리고 T1 챔피언들이 한 콤에 잡아야 되는 챔피언들이네. 한 콤에 안 잡히면은 손해가 큰 애들이네. 개쎄 개쎄 이때 개쎄. 슉슉 씨 괜찮아요. 엄청 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세 쓰게 만들었고요. 아래 쪽도 궁 뺐고. 아니 이게 잠깐만 궁은 지전이 막 나오는데. 잠깐만 궁은 왜 눌렀지? 그리고 그대로 틀어서 전령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T1 레넥턴의 강신이 빠진 상태에서 한타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야 그래도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이것도 무혐의네. 야 이거 법원 갈 뻔했어. 빠른 상황 판단이 좀 어떻게 보면 제리를 한번 끊어볼 생각도 했다. 야 18분에 19분에 3스테? 그 와중에 뭐 돼지가 말린 것도 아니고 원래 용 주는 팀은 탑이 말리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 진짜 그라가스 너무 무난히 잘 크는 것 같아. 레넥톤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레넥톤 이따 고르면은 뭐든 이득이 굴러가는 챔프라 애들 이양 물고 가져가는 건데 뭐 없네. 하나도 안 굴러가네. 아 긁힌 해. 전매체에선 그라가스가 레넥 솔킷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해. 좀 더 엄격해지네요. 야 이거 4용 때 힘싸움 차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T1이 좀 더 잘해야 될 듯? 제리가 터지기가 좀 어렵긴 해. 그리고 알리스타가 지키기 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알리가 지금 상대 팔이 긴 챔프가 없어가지고 얻어 터지다가 궁 쓰는 거 아니니까. 굉장히 저 빌드는 13의 강화가 돼요?
야, 아니 우찬 씨 진짜 왜 이래? 마지막 주자. 아니 겁나 불쾌한데. 아니 똥챈 주제에 저거를 받고 그냥 빠지네. 저걸 좌시해야 돼? 자 몰래 갔다 올게. 더 있나요? 예. 제리에 몰래 갔다 올게. 오, 안 느꼈어요? 시야상 수호천상 못 참지. 네. 자 체크는 와 3코 그리고 저거 방어력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확실히. 상대 스킬 자체가 상체 AD인데 기로 바탕을 시작하는 건데 소천사의 준대 당연히 있고요. 와 알리가 당해야 될 플레이 노틸 당하네. 위치가 워낙 압박이어가지고 네. 일단 포킹 한 대 맞췄고요. 그러니까 이 시야를 뚫고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상대가 좀 건재해요. 네. 3인? 3인? 그라가스? 그라가스? 아 맞다가 빠졌고요. 근데 이거 체력 관리 잘하긴 했는데 어떻게 안 되냐? 집 갔다가 순간 이동 있거든요. 예. 다시 풀 이니지가 인원 자체는 많이 들어갔는데 약간 생라인 쪽에 아, 이러고 끝난다고? 안 좋았고 이제 3명 떠서 일단 그라가스가 아, 이거 사용인데? 떨어뜨려 놓은 거 바탕으로 포킹 그래. 아, 제리 궁 들고 있네. 제리 궁이 있다. 뒤쪽 뒤쪽 레네 커지 들고 있죠. 그래서 드레 알리부터 알리 알리? 알리가 알리 죽었네. 제리 궁? 제리 딜? 제리 딜?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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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궁승 제리 좋네 쎄! 미친! 들어와 애니 스턴 있니? 애니 스턴 있니? 애니니? 와 이거 제리가 너무 세다. 그리고 알리 되게 알리답게 죽어서 만족스러워. 역시 알리는 알리구나. 네 일단 만개 터지는 장면이었고요. 세 명 잘 걸긴 했는데. 딜러들이 여기에 휩쓸린 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게 힘 차이 나가지고 원래 카이사가 발사해야 되는 거 같이. 근데 뒷라인이 멀쩡하니까 발사 못했다. 하면 죽으니까. 저럴 때 같이 발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해졌네. 자, 추가 안타를 시도를 했는데. 그나마 케이트도 여기서 체력 발사하면 죽으니까 저기서. 드래곤이냐 한타냐가 약간 알리스타. 케이트가 비기긴 했거든요. 잘했어. 저거 잘한 거야. 순간적으로 전멸 전력한테 쓰고 나니까 한타 끝이고. 진짜 개꾸지네. 그래가지고 온몸 비틀게서 1인분 하는 거 봐. GPS가 너무 잘 나와요. 아, 상대 폭딜 조합인데 화공 먹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좋다 이거. 이건 미친 건가요? 바론도 쳤어요. 이거는 그냥 전투를 보자는 거죠. 애니가 숨어 있고 애니가 전멸 있습니다. 안쪽에 좀 깊게 들어가 애니가 애니가. 레네톤? 아 이거 제리가 높네. 아니 제리가 애초에 아 딜이 진짜 입에 벌리고 있었어요. 어이구야. 그리고 실제로 그쪽으로 왔고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바로 끊겼습니다. 남기형만 피해주고 그러면 한 명이 없거든요. 예, 심지어 순간 이동도 빠져 있는 레네톤이 죽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체력도 열매? 다시 다 채웠고요. 예, 이 맵이 열매 솔방울. 야 맵까지 그냥 그대로. 네. 어어어어 에이밍 밀고 나요. 아이고 밀고 나오고. 네, 이거 변수 만들다 나 망했다. 망했다. 추격 계속하죠. 배를 버려라. 밀고 나오네요. 밀고 나오네요. 아래로. 네. 밀고 나오면 배를 버려라. 비디디라도 화공이나 죽을 게 안 죽어. 꽉 잡아 올라갔다. 또 다시 어디까지 이니시를 걸었을 텐데 지금은 상대 앞라인이 말도 안 되게 단단해. 야 지금 예. 제대로 즐기시네. 그 누구를 어떻게 당겨야 될지 당기는 게 좋을지. 갓줄? 당기 왔는데요. 근데 다 비고 비고. 레넥이 잘 녹였다. 그리고 미치가 에리 폭탑에 에리를 봐야 돼. 아 근데 양해한 시초에 레넥톤이 아 안시초가 조금 늦었네. 제리 형? 제이미. 아우 야 이거 뭐 더블 킬 이미 몇 킬을 먹는 거예요? 한 번 더! 에이밍! 아 몇 번을 멀티 킬을 해요? 12-03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엔즈가 상대편에 처음 알리 잘했어. 네 리엔즈 손도 안 내요. 이거 뭐 거의 끝난 네. 상황. 와 넥서스 GG. 이거는 우찬 씨 POG 같긴 한데 제리 잘하긴 했는데 사고 낸 거는 비고라. 자 개쩔었다 커지. 잠깐만. 5.4K는 아니 당연히 우리는 알지 에고 형이 얼마나 많은 걸 하는지 알겠는데 이 미디어에 이렇게 또 그래프 뿌릴 때 아무래도 민심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 아무래도 그 어떤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그래프 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국밥집에서 밥 먹으면서 뉴스 볼 때 소리는 안 듣거든. 그래프만 보거든요 이게. 효진은 그래 5.4K는
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게. 잘하긴 했는데 이게 좀 5.4K는 그 잘한 것도 맞고 제일. 아 김기현 씨 307승 317패 49.2퍼. 아 이게 판수가 너무 많아서 50퍼 채우려면 좀 오래 걸리겠네. 근데 이번 판 그 정도긴 했어. 그라가스 레넥구도에서 그라가스가 저렇게 1도 안 밀리고 그냥 아득바득 라인전 하는 거는 흔치 않긴 함. 되게 잘하긴 했어. 어 애니까지 밴드했네. 앞에 아지르. 한 번 더 레넥톤? 아지르? 김기현 씨 상대로 1픽 레넥톤 좀 맛이 없긴 한 듯. 너무 단단해가지고. 어? 여기선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 아니야? 아 비고 진짜 별론데 우찬 씨가 하면 좀 좋아 보이네. 근데 커즈가 잡았을 때는 참 잘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어 이 친구도 짝꿍이랑 또 같이 다야라카니면은 아리 고르나? 탈리아? 뽑을 게 너무 많은데. 서폰 내리기도 어렵고. 라인전과 그리고 BDD가 네. 탈리아 밴드네. 탈리아하고는 특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식하는 것 같고요. 네. 오! 특패! 네. 눈치보다가 기인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역시나. 그러게 이거 기인 보유국의 뱀픽인가? 역시나 누가 나오든 버틴다 이러면 피오라? 그웬? 카밀은 요즘에 라인전 자체가 좀 너무 빡세가지고 안에 특패 있는데 카릭스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네. 할 거 없네. 기인의 그웬 그웬 아닌 피오라 제가 아까 먼저 말했어요 두 개. 말파이트? 이러면은 그냥 그건데? 에이밍 중심 게임이네? 딜이요? 뭐 산테 빼고는 다 몸이 약하긴 해. 특패 말파는 잘 안 엮이지. 되게 생소하긴 하지. 자주 나오는 조합은 아니야. 저거를 뭐 해석을 좋게 하자면은 말파의 약점인 사이드 압박을 특패가 해결해보겠다? 그러니까 저런 게 잘 되면은 말파의 약점을 특패가 가려주는 거고 안 되면은 장점 못 살리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T1과 KT, KT와 T1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파이트가 나올 때 꽂히는데 이거 촉! 네, 공은 어렵고요. 네, 아군이 좀 머니까 네, 압박하면서 시야 정도 잡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웬 피오라가 나왔으면 산테가 한타 합류도 어려울 수 있고 성장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파가 나와가지고 평화롭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겨야 됩니다. KT 입장에서 이거 지면은 특패에 말파가 맞냐? 100% 이거 올라오거든요. 일단 첫집 양피지까지만 잘 띄우면 또 괜찮거든요. 맞답니까? 먼저 볼 수 있지 한쪽이. 아야 아따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동선이라고 특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이거 메뚜기 있는 척 공갈 친 것 같은데? 지금 와대 메뚜기 보였다. 아 씨발 아니었네. 딱 할 타이밍인데 이거 당했다. KT 조합의 근본 아니었네 시벌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라서 네. 바텀의 성장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글러까지 다 왔어요. 스킬 다 빗나갔어. 중력포? 잡을 수 있나요? 어쨌든 상대 스킬을 피한 다음에 때리는 KT 구도라. 아니 근데 첫 스킬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게 KT가 약간 손해가 질질질 나오네. 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나니까 미드끼리도 한번 붙었어요. 아 근데 뭔가 그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죽었네? 오? 여기도 그냥 죽었네? 아니 순간적으로 하이파이브 뭔가요 방금? 이게 롤러코스터가 이제 그 사진 찍으면서 내려올 타이밍인가? 바텀도 하면 안 되는 실수인 것 같고 미드도 솔로 킬다 버리면 도깨비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 말파이트가 맞냐? 상태를 막 크게 이기고 이럴 수는 없는 매치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같이 크는 매치업이에요 결국. 어디가? 한번 어디 어디로 아래쪽 되나? 그만실 스펠 없어요? 정화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와 잘 노렸네. 왜 이렇게 쉽게 손해 보고 어렵게 킬다? 왜 이렇게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쉽게 하고 어려운 건 왜 또 잘함? 매우 훌륭했어. 용을 드립니다. 탑쪽에서 늘 때 1 내려가고 자 서로 공 백공 쫓아가서 한번 튕겨. 말파가 그 상태를 박아도 이길 수 없는 구도였거든요. 용 뭐 바다용 먹었네 1스텝으로. 와 말파이트 개꿀. 킬 플러스 용 나는 바다용을 하나 먹어서 게임이 조금 돌아오긴 했네. 첫 드래곤 저건 좀 밸류가 높은데. 근데 아지르가 킬 먹은 아지르라 저거 좀 심상치 않긴 하다. 쭉쭉 잘 큰다. 이거 중반 타이밍에 아지르 좀 문제 될 듯.
허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더 최대한 당겨놓고 예. 괴롭히는데 비디가 한번 크게 돌았어요. 여기 BMP거든요. 일단 날리고 버스턴? 전멸 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누적되는 데미지 벌어지는 CS차 뭔가 또 해야 한다. 로밍과 TPR 가고 싶은데 말파이트라서 바텀은 정화 돌아왔잖아. 저러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지금 할 거 없다. 카운터 정글까지도 좀 생각. 뭐 해야 돼 KT? T1은 그냥 몸집 불리면 되는데? 보통 아지로 중심으로? 쪽에 전령을 많이 풀거든요. 상대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거? 들어왔네. 훔치고? 오 점화 빨로? 와 저거 아지로 노풀인데? 아니 이 벼락 같은 호응 뭔가요? 한 번 더 쫓아가요. 아 끝났어요. 오 전멸 카드. 카드 빠졌네. 아지를 전멸 없긴 한데. 오늘 레드 펀치. 레드 펀치. 오. 선 잘 지킨 것 같은데 이거 더 하면은 아직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 9만 시켰는데 그럼 아래가 야 얘 안 왔어. 그것도 아펠이거든요. 아니 얘 안 왔네. KT 커즈 BDD 거의 한 몸 아니었나요? 한 명이 컨트롤한 것처럼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자 리엔트 라칸 궁 없잖아. 방해 비상. 지금 T1이 기분 나쁜 게 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서로 마이크론 나노 피지컬 컨트롤 무빙이라고 할까요? 네. 요리조리 그 정말 1티모미터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래도 뭐 잘했다 이거. 전멸 뺐네. 그리고 아지르가 만약 미드에 서 있었으면 마이크가 KT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오 아래도 체크. 그리고 탑대에도 이제 넘어올 수 있어요. 아 우찬 씨 드리블 뭐야? 고립됐다. 살릴 수 있나요 우찬씨? 살렸네? 역으로 고립된 건 T1이 나갈 수 있나요 이거? 아직 밀치기? 근데 이거 카드? 비에고가 잡았어. 와! 대우찬 킹우찬 미친 드리블 리베로. 아니 이게 얼마나 사는 거야? 한번 사야고. 또 한번 사야고. 또 비급 못 하겠네 싶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롤로 내주고 저걸 잡고. 그 한 대 싸움에서 더 잘 싸웠어요. 그리고 빵. 와. 자, 너거. 나이스! 와 인간 라모스 계속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아펠리오스가 지금 성장이 정말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에고가 잘 큰 게 청신호다. 그 외엔 피오라가 해야 될 역할 비에고가 하면 되네. 그리고 투패가 사실 우리 흔히 골카 셔틀이라고 하지만 저게 좀 참 투패는 불리할 때 유리할 때 참 이게 빛과 어둠이 명확한데 이렇게 유리하면요 옵저버 역할을 하면 돼요. 저런 카지스 같은 거 있잖아. 궁극기로 핑퐁하는 거 눈깔 딱 띄워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산테 자연스러운 뒤포지션은 괜찮은데 T1 자리 잘 잡았다. 이번에 잘 싸워야 할 듯. 이번에 해야 된다. 그렇죠. 잘 싸워야 된다. 자리 잘 잡긴 했어. 영웅 주기 싫어요. 자, 그 상태 위치가 보이는 걸 바탕으로 KT가 일단 한번 쳤거든요. 네. 이번에 이겨야 돼. KT가 치고 있습니다. 체력을 뽑고 있어요. 말파도. 예. 말파이트. 위치 체크. 파도 숨어 있어요. 와. 그러면서 경계 플레이. 이거 자기가 저런 딜을 할 수가 없는데. 와 저러면 딜을 어떻게 해. 이미 전투 이탈인데.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서 이쪽 와 산테도 죽는다. 와 대긴. 와 KT 왜 이렇게 잘해요. 야 방금 투패도 좀 킹밖에 어그로 잘 뺐음.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인이죠. 다시 볼까요. 돌덩이 촉하다가 야 이거를 위치를 딱 보여주고 스펙으로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시에 뒤로 돌아서 카지스 마크하고 그리고 에이밍이 위쪽에서 파고들어서 자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제끼면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제우스가 다 잘했다. 상황이 나왔었어요. 원래 크산테도 상대 마크하는 게 중요한데 아 투패 데려봤네. 이미 한타가 끝났죠. 네. 박치기도 시야가 깔끔해야 하기 쉬운데 3박자가 정확했네. 그냥 보여주고 받고 이동하고 투패 궁 뽕을 뽑았는데 그냥 와 진짜 말파이트 저렇게 약간 전문용어로 진짜 멍청하고 단순한 체프. 아니 돌덩어리 잘하기가 오히려 되게 어려워요. 예. 단순해서 잘하기가 어려워요.
상대도 그만큼 그걸 잘 파악하고 단순한 게 어려워. 네. 뭐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네. 어이구야. 얘 뭐야? 얘 왜 여기 있냐? 아 졸라 커. 야 뭐야 저거. 저희가 좋은 얘기란 거예요. 끝났다. 141 자야가 말파 잡으려면은 이게 털 다 뽑힐 것 같은데. 과정에서 이 말파인트를 AD로 잡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돌덩이 야 깃털 다 뽑혔어. 저거 어떻게 잡어? 그러면 그 형은 사용입니다. 영웅과 연결이 돼요. 진짜 지금은 그냥 긴 가는 곳이 곧 길이에요. 네. 아, 그냥 아 저걸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죽었어. 앞에 죽었어. 아 근데 말파 야 말파 저거 언제까지 받는 거야? 어 비에고 산테가 이걸? 포탑에 끼고 있는 게 포탑이 완전 총프리들. 그다음에 근데 비디디 한번 비디디까지. 아 세게 박았다 한 번. 샷띵 그다음에 찢어. 오.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 싸웠고 이거 타워가 말파처럼 한 2천은 빼준 듯. 일단은 페이커가 장면이 있고요. 네 라칸이 궁극기가 없어서 싸우기도 불편하고 다요 무너지리. 리셋. 어 먹었어. 근데 이거 빨 수 있나요 투패인데? 투패 궁 실쿨이다. 다 죽는데요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궁 왔다. 어디로 갈까? 아래로? 빨간색? 만년 소리 대박. 조냐 띵? 아 없나 보네. 돌파에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BDD를 잡고 지원. 조냐 쿨이었네. 아까 썼네.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지. 이거 말파가 써 올린 작은 공이 그 여파가 좀 있네요. 만약에 탑에서 말파가 안 받고 무난히 할 거 하다가 특패가 궁을 든 채로 용을 쳐가지고 카직스 위치를 파악해서 안 뺏기고 무난하게 먹었다면? 붙었는데요. 에이 진입 추격이 야. 하지만 말파는 난 잘했는데 아까 그거 나 뺄 수 있는 거야. 누가 호응 안 했어? 먹어. 네가 먹어. 그게 제일 좋아. 우리도 기인이 그냥 갖다 넣어요. 예. 기인이 30 11로 열. 끝내나요 이대로? 그래서 이번 터. 배포 미니언 있네. 와. 지지. 대적 제우스. 예. 지금 백근. 그 오랜. 와 미친 KT 속도 봐. 전 뭐 21년 품인가 그랬거든요. 일단 투패 말파로 이기네. 신사대전 KT 승. 이딴 걸로 이기네. 신사대전 KT 승. 와 미쳤다. 좋다 걸로 이겼어. 그냥 롤러코스터 화성까지 갑니다 이거. 잘한다. 다른 것보다 우찬 씨의 비고가 안정감이 너무 미친 것 같아요. 정글 쪽에 나오는 그 안정감이 너무 편안하네. 약간 시리즈 MVP는 우찬 씨인 듯 개인적으로 무섭다. KT 이 탑의 안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팀의 운영 단단하고 무섭다. 뭔가 탑을 아까부터 냅두면은 손에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뭘 벌어줘. 미드에 뭐 박치기를 한다든가 알아서 잘 큰다든가. 그러니까 커즈 맨날 미드 바텀 왔다 갔다 하고 탑은 강팀을 강해야 돼. 나까지 턴이 와야 돼. 이게 근데 기대가 되는 거는 앞으로 패치 방향에 그라가스 사망 선고 내리고 이거 이래가지고 앞으로 탑 챔피언 폭 넓은 사람이 너무 유리하겠는데? 인시 자체가 말파기트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로밍까지 했어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근데 좀 낯설다. POG 인터뷰 당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차력사들이 알아서 직장 좋은데 가니까 구수한 맛은 안 나네요. 뭐 본인들이 좋다는데 뭐 시청자 반응도 있다고 하네요. 어쩌겠어요.